네, 다음은 경남 창원군 소식입니다. 아, 예인 씨는 씨름하면 뭐가 제일 생각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행복한 아침에 네. 나왔던 이만기 씨, 혹은 뭐 강호동 씨도 생각이 나고요. 그렇죠. 네. 이만기, 강호동 뭐 대단했습니다. 또 이승삼, 김성률, 1970에서 90년대를 풍미했던 정말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천하장사들, 이런 분들을 배출한 곳이 바로 마산이죠. 에, 허성무 경남 창원시의장은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마산은 씨름의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러면서 씨름을 지역의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통합 창원시의 새로운 대표적인 문화자산으로 육성시키겠다라고 밝히면서 창원을 씨름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일환으로 창원시는 씨름 인프라 구축과 함께 서원국 씨름장을 지상 3층 4개 동으로 리빌딩해 씨름 선수 전지훈련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